자, 방금 보신 저 조계종 행사에 정치인들도 많이 왔었는데 어려운 때에 화합해서 희망의 등불을 켜나가자는 메시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남기고 다시 흩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조계사 법요식 행사장에 나란히 앉은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두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누고 헌화도 함께하고 극한 대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마이크 앞에선 결국 기싸움입니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를 깨야 하는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는 교섭단체끼리만 하자거나 실질적으로 제일 야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는 반드시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대통령과의 1대1, 이른바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에 의지가 계시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5월 내에 추경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내에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압박을 재난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마련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태역으로 논의조차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달래기를 맡았습니다. 소극적으로 혹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태도를 보여도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여당보다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돌파구 차원에서 교섭단체만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국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